일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거제 시민의 반세기 숙원인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가 마침내 개통된다. 거제시는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준공을 앞두고 오는 31일 오후 2시 거제면 명진리 터널관리사무소 앞에서 개통식을 가진다. 이날 개통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석 인원을 99명 이내로 제한한다. 명진 터널로 불리는 동서간 연결도로는 계룡산을 뚫어 거제면과 성문동을 터널로 연결하는 것으로 개통이 되면 기존 30분이던 통행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 2년 만에 거제시의 국립공원 구역조정 도면이 공개됐다. 공개된 구역조정 변경안에 따르면 거제지역 한려해상 국립공원 육상부문 상당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제지역 변경안의 큰 틀은 해상구간이자 무인도인 남부면 안경섬 일원을 대폭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대신에 기존 주거지 인근의 육상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변경된 도면은 오는 31일까지 거제시 산림녹지과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거제시도 18일 토요일 자정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들어간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면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 범위를 유지한다. 식당,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청 부설 주차장이 증축돼 주차난으로 그동안 겪었던 불편이 해소됐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동편에 기존 부설 주차장 상부 1개 층을 증축해 주차 면적 102면을 확장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차량을 포함한 법적 의무 설치 구역을 307면으로 최소화하고 민원인 주차 구역을 203면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신문의 10부작 기획 영상 환상의 섬 거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9편 10편에 출연하며 거제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시의 쓰레기 관련 시책과 추진 계획을 추궁했다. 질의에 앞서 강 의원은 거제신문이 제작한 관련 하이라이트 영상을 참석의원 시관계자 등과 함께 시청하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답변에 나선 박환기 거제시 부시장은 청정마다 가꾸기에 노력하며 살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제신문의 유튜브 방송국 거제신문방송을 구독해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거제섬엔 섬길과 거제다크투어 가이드북 중 원하시는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